혹시 그러면 아까 좀 사드 맞았던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또 그게 다시 한중 통화 스와프 때문에 이렇게 얻어걸린 케이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 운이 나빴던 케이스 혹시 또 있을까요? 남 주식 투자했던 얘기가 이렇게 재밌지? 사실 운에 관해서 제일 많이 배운 거는 그 종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나쁜 운도 경험해봤고 좋은 운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얻은 거는 장기 보유했을 때 다양한 운이 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그 말은 하방을 막아놓고 기다리면 좋은 운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웠고, 나쁜 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스탠스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크게 손실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운이 나빠서 네. 어떤 좀 별로 없다. 뭐 수익을 못낸 경우는 많죠.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올해 들어서 제일 아쉬웠던 게그 작년 말에 그렇게 사서 적중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S 전선 아시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쌌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걔가 올해 전도체 테마로 골로도 좀 엮였죠.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보유를 했으면 그 행운을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보유를 안 하다 보니까 행운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웠고, 근데 운이 나빠서 손실을 본 거는 많진 않아요. 지금 뭐 생각해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를 보고 들어갔는데 네네네. 제가 사고 다다음 주에 그 S모 가수의 B모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S모게이트. 확 내려간 적이 비모게이트가 뭐지? 아, 그 예전에? 있었어요. 예, 예전에 2019년이었나? 아, 그 한창 저기 뭐, 예,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런 나쁜 기억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나쁜, 왜 엄마가 으슥한 골목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갔었어요. 그래서 별로 나쁜 일을 겪은 적은 별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있다. 없어요. 좋습니다. 사실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회사에서 뭐 횡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공장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기에 주식 투자죠. 예,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이기도 하는 거고요. 예전에 그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이 책이 가장 최근 책이었죠. 예, 이거는 본인 이야기. 네, 거기에 제가 중간에 한 챕터에다가 실수의 유형을 좀 뽑아놨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겪었던 이제 뼈아픈 사례들을 이렇게 넣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 5개 정도 케이스, 그 실수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추격 매수.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그100% 이상 올랐을 때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나라 장세가 셀론도 많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그냥 차익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섣불리 추격 매수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냥 오르는 그 속도만 보고 따라 샀다가 물리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의 펀더멘탈한 부분을 안 찾아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는다든지 엑시트 플랜을 미리 이제 생각을 안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세워놓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할줄 아는데 그냥 욕심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왠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단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샀다가 그러다 장기 투자가 되죠.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도 조금 기술을 했었고요. 추격 매수, 밸류에이션, 엑시트 플랜,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어떤 욕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알면서도 하는 탐욕. 그런. 탐욕. 근데 이게 또 누구나 또 어떻게 보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수들이기도 해요. 한두 번 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시장 안에 있다 보면은 또 저지르게 되죠. 그렇죠. 또 자책하고. 그래서 그 확률과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서 학습하고 리마인드하고 여차하면 오늘 새기고. 새겨 놓고. 혹시 그러면
이 속된 말로 네. 존버하는 네. 것과 이거는 손절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3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모든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네. 그 투자 아이디어의 훼손 여부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손실률 자체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를 하면은 시장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20, 30% 이상 손실을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 빠졌다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30% 정도 그 이상 빠진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는 투자 아이디어의 회사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로 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손절을 바로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은 즉시 손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예. 예. 저는 그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요? 특히 초보 투자인 분들은. 그럼 내가 투자 판단 잘못했다. 네.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 이건 네. 내 실수다. 네. 깨닫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새겨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막 고통스럽게? 손절을 하시고 싶으면 저는 한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손절조차도? 네. 손절조차도 운에 따라서 확률을 분산시키는 거죠. 분할 매도? 네. 이게 대부분 분할 매도는 수익권에 있을 때 네. 잘라서 조금씩 이제 수익 챙기라고 네. 말하는데 네. 손절조차도 분할 매도를 하라.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멘탈 케어 측면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게 대부분 자기가 손절까지 고민할 정도로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저점인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 더 뼈아픈 실수가 그때 자기의 마음을 못 이기고 손절을 했는데 그냥 시장이 올라온 만큼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멘탈 나가죠. 네. 또는 없었던 호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껴안은 채로 매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산 데 물렸어.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100만 원을 통째로 팔아버리면은 딱 5분만 기분이 좋아요. 그쵸. 그 뒤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의 후련함과 네. 시원함 정도. 네. 그냥 그 후련함과 시원함을 즐기기 위해서 꼭 무슨 도파민 분비되는 거 맛보려고 엄청 달고 몸에 안 좋은 탕후루를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 기분 좋음을 위해서 네.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분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씩에서 5번 5개월에 걸쳐서 매도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 중간에 주가가 회복될 수도 있고 뭐 만에 하나 수익권으로 매도하는 분량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어떤 좀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하면서 매도를 해야지 투자할 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손절조차도 분할 매도를 하라. 운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손절은 대부분 승질나서 한 방에 네. 시장가로. 그렇죠. 저만 그럽니까? 아까 그 광고 쪽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네. 정말로 이제 하방이 막혀있는 이제 사실 찬바람 불면서 사람들이 네. 내년은 과연 어떤 주식들이 좋을까 네. 슬슬 또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2023년 초로 돌아간다면 뭐 네. 로봇 AI에 몰빵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어느 쪽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좀 시계열을 나눠놓고 보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올림픽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이벤트 드리븐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랑 조선이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더 나빠질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수주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수주 잔고를 봤을 때
앞으로 최소 3년은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기보유자라고 하면. 왜냐면 그 3년 사이에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고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어떤 운의 영역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그 향후에 3년간의 수주 잔고를 소진할 때 운빨로 오르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뭐 쇼커버링으로 오르던 아니면 그냥 갑자기 개미들이 갑자기 뭐 조선주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또 엄청나게 그 좋아질 수도 있고요. 다들 지금 어떤 아저씨들을 많이 기다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의 기회가 확률적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여서 그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나 조선 같은 경우는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 관심 있게 보는 섹터고요. 좀 더 길게 보면은 길게 보고 갈 섹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건설이라든지.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건설은 뭐 최악 중에 최악이니까. 네. 그 건설은 영원히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 섹터잖아요. 네. 근데 뭐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고. 네네네. 무엇보다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건설사에 있는 직원 임직원분들이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럼 그게 어떻게든 상황이 좋아지도록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낼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지금 가격으로 공사 못 하겠어.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판가 상승이랑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얼마만에 올지를 모르니까 제 그 경험주의적 측면에서 한 3년 정도 보면은 그 사이에 좋아질 일이 분명히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는, 항공기 제작 관련된 기업이에요. 국내 아니면 해외요? 아, 국내. 국내요? 네. 네. 너무 소형주라서,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하락이 터질 때 사서, 지금 이제 소소하게 수익을 낸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뭔가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 3년 만에 비행기 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항공기도 조선 쪽이랑 조금 비슷한데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재거든요. 항공기라는 네, 네. 기체는. 그러다 보니까 자본재 사이클이 있고 그 개의 어떤 이용 연한이 있는데 항공기가 교체 사이클이 이미 지났어요. 왜냐면 제가 2019년에 기사에서 항공기 교체 사이클이 온다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그 이연이 됐고 지금부터 항공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항공기 제조 회사들이 되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있거든요. 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괜찮겠구나 싶어서 이제 소액 이제 그 관심 갖고 산 종목도 있고요. 발을 좀 담그고 있는. 발을 좀 담그죠. 이것도 다 역발상이 많네요. 예. 어떻게 보면 건설도 역발상. 그렇고 예. 반도체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좀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나 네. 뭐 좀 투자 계획 네. 또 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책도 집필하고 계시다고 했고. 네. 그래서 그거 언제쯤 나요? 그게 한 9월 말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제가 9월 19일에 찍고 있는데. 예. 네, 제가 만들고 있는 거여서. 네네네. 확실히 그때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제 첫 번째 도전이 1인 출판이거든요. 그전에는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책을 썼었는데. 네. 직접 한번 써보자. 왜냐면 최근에 책을 만들 기회가 몇 개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글 되고, 그림 되고. 예. 그럼 다 되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최 대표님 책에 그림 그리고 나니까 내가 해도 다 하겠는데 약간 그런 오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책을 만드는 건 글을 쓰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라는 거를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래요. 배우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책 제작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책은 아무래도 기존에 잠들어 있던 원고 중에서 작년에 그 투자 경험을 좀 더 구조화시켜서 이제 특히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상황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로 좀 책을 구상한 거를 지금 제작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출판사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 아, 출판사를 만드신 거예요? 예 네. 그냥 1인 출판사로 예 네. 근데 전자책 일단은 위주로. 전자책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이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저보다 더 유명한 주식 블로거가 한분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제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누굴까? 아, 밝히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블로그 글을 안 보셨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주식책이 아니라 제주서리와 관련된 수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에세이. 그래서 그것도 제작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아와이스트리에서도 출연하셨지만은 아놀드 홍 네네네네네. 형님을 만나면서 어떤 제 삶의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건강관리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심취해 있어가지고 제가 제 몸에다가 실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주식할 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건다 읽고 내가 내 인생에 실험할 수 있는 건다 실험하고 그 결과를 구조화시켜서 컨텐츠로 만들면은 책이 써진다. 그거를 이제 건강 쪽으로 가능하다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 그는 아놀드 홍 형님의 영역 아닙니까? 아니, 이거 좀 밥그릇 뺏기. 아니, 근데 그분은 워낙에 저보다 많이 이제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입한다고 해서 걱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 쪽을 생각하고 정말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또 있습니다. 네.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사실 부지런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그런 거 말고는 할게 없어요. 왜냐면 일단 아직은 아기를 육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거를 할수 있는 거는 새벽에 한 두어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때 새벽에 두어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뭔가를 이제 돈이 되는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지금은 글쓰기밖에 없으니까. 빨리 어린이집 보내면 됩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너무 초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다 같이 실수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근데 다들 급해요. 예. 또 여기가 빨리 돈벌것 같고, 네. 하루에도 막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제가 건강 공부를 하면서 네. 느낀 건데, 왜 올해 그 건강, 특히 뇌 건강 쪽에서 되게 중요했던 키워드가 도파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파민네이션이나 도둑맞은 집중력이나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도파민 분비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자들이 그쪽을 주식 투자랑 아직 연결을 짓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 도파민이라는 어떤 보상 호르몬이 먹을 거에만, 그러니까 뭐 먹을 거나 건강 쪽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뇌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게 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어떤 주식 투자의 트렌드에서 약간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마라탕의 탕후루 얘기도 했지만은,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요새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마라탕의 어떤 매운 맛이나 탕후루의 아주 단맛이나 이게 둘다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그에 따라서 그거를 더 갈구하게 되고,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뇌 구조 자체를 나쁘게 구성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인생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투자에서도 되게 비슷해요. 사람들이 투자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정보를 머리에 집어넣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 자체가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주식 공부할 때 블로그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다른 뛰어난 개인 투자자들이 쓰는 글이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뭔가 최소한 자리 잡고 최소 10분에서 30분 이상 읽어야 하는 자료들 위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사업 보고서도 그렇죠. 요즘 다들 텔레그램만 봐요. 텔레그램에서 한 줄, 두 줄짜리, 뉴스 링크,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거, 이제, 링크,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요약 본그 하이라이트 찾은 것만 읽는다든지. 그래서 하루에 막 수백, 수천 개의 정보를 보거든요. 근데 그 수백, 수천 개가 다돈 버는 기회는 아니에요. 사실 투자에서 수익은 정보가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정보는 이미 오픈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계좌가 그 500만 개라 그랬나요? 그 사람들이 다, 600만, 네. 아, 600만 넘었나요? 아니요, 네. 뭐지? 아니, 주식 투자 인구만 지금 1,400만이 넘었으니까. 아,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정보를 보고 있는데, 그럼 그 똑같은 정보를 본다고 해서 다 성과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더 나은 생각을 한 사람이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이 쇼폼 컨텐츠들이 생각할 기회를 자꾸 박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보던 텔레그램 채널들을 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좀 느끼다 보니까 약간 슬림다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오늘 이만큼의 정보를 봤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남기려면 뭘 남기겠냐? 나에게 오늘 가장 중요했던 정보는 뭐냐? 이거를 떠올리려고 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게 하루에 하나씩 쌓이면 일주일에 일곱 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또 그 일곱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게 한 달이 되면은 이제 그 거기서 또 그거죠. 약간 예전에 가요 채널, 가요 방송 같은 데서 왕중왕전 하듯이 네. 네네네네. 월말 결산으로 그럼 이번 달에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뭔지. 그런 식으로 정보의 우선순위를 그게 맞든 틀리든 중요하진 않아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어떤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특히 쇼폼 형태의 투자 정보의 소화에 의해서 나의 어떤 그 지식의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좀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요즘에 워낙 쇼폼의 시대다 보니까 영상도 그렇고 정보 텍스트도 그렇고 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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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짧아지고 사실 그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뭔가 좀 투자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거냐는 이제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시고 본인이 좀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들을 나열해놓고 내가 거기에서 나의 의견도 좀 만들어 볼 줄 아는 그런 것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텔레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거를 아니면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는 투자자들보다는 텔레그램이나 블로그나 리포트를 생성하는 투자자들이 사실은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보의 재가공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생각하는 힘에서 이제 투자 성과가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직접 또 한번 만들어보고 글도 써보고 네. 정립도 해보고 네. 와이스트리도 출연하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여기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떠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말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도 정립이 되고 한 번 더 리마인드가 되고 네. 명언도 나오고. 명언 나오고.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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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